안녕하세요, 여러분. 릭뷰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탐탁에서 나온 Versatile A13 360 노트북 파우치 슬리브입니다. 제가 또 얼마 전에 맥북을 구입을 했잖아요. 그래서 이걸 써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, 제가 바로 뜯어가지고 한 3주? 2주, 3주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리뷰에 담아봤습니다. 겉포장지에서 일단 볼 수 있는 게 이 사이즈, 실측 사이즈인데요. 이게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다양하게 뭐 이 노트북엔 이 사이즈가 맞다,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 제품 안쪽인데요. 이 특수한 폼 쿠셔닝 덕분에 안전하게 노트북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측면에 있는 코너 아머도 아주 듬직하고요.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요거였던 것 같아요. 이제 16인치 신형 맥북 프로 사이즈랑 요 텀탁 파우치가 딱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이게 헐렁헐렁하면 좀 불안하더라고요. 안에서 맥북이 왔다 갔다 하면. 그래서 뭐 요것도 만족스럽고 지퍼도 튼튼해서 좋았어요. 거기다 이 겉면에 생활 방수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. 280g 정도의 무게긴 한데 저는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. 맥북이 원래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. 또 보조 포켓은 전 잘 사용 안 하는 타입인데 워낙 내부 레이어 구조가 튼튼하다 보니까 아이패드든 노트든 액세서리를 되게 많이 넣고 다녔어요. 요건 이제 14인치 모델용 제품이고 그레이 색상인데, 14인치용을 약간 뒤로 이렇게 뺀 이유는 이 상하단 부분이 살짝 남더라고요. 16인치는 요 부분을 칭찬했는데 14인치 부분은 여기 아쉬웠습니다. 그래도 포켓 사이즈가 또 쓰다 보니까 16인치에 비해서 조금 작아서 그것도 좀 아쉬운데, 그래도 뭐 간단한 액세서리들은 다 수납이 가능하니까요. 총평입니다. 이런 분들께 추천드릴 것 같아요. 소프트한 이런 질감의 파우치를 찾으셨던 분, 두께감에서 오는 듬직한 보호력, 또 추가 수납 공간이 필요하셨던 분들께는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. 근데 이런 걸 찾으시는 분들께는 비추천이에요. 약간 가죽 슬리브 되게 얇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랑은 약간 이질감이 있어서 그런 걸 찾으셨던 분들께는 다른 제품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.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 가지고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